요즘 약간 있어 보이는 일 좀 하자. 오늘 전사령자 누룽지. 누가다? 일하기 전에 교육을 4시간 받아야지. 야, 근데 확실히 인천이라 그런지 바다 냄새가 난다. 아, 여기 기초안전교육원 2층으로 가야 되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맞으세요? 선생님이랑 너무 많이 다른데요? 아, 네, 눈코입타임이에요. 현장에서 어떤 엄마 얘기하세요? 잡일이요. 잡놈이거든요. 교육비 5만 원. 안 돼요? 돈이 현금이 아예 없어. 카드도 됩니까? 네, 카드 가능하세요. 안 된다 그래야지, 안 된다 그래야지.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뭐 컨설에서 안전관리만 했어요. 마지막을 골프장에서 했어요. 골프?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 현장 처음 나오면 뭐 못할까요? 청소. 혈압 측정을 먼저 해요. 혈압이 높으면 그날 일 못해요. 자, 혹시 실습해보고 싶으신 분? 뭐 선물 있어요? 제가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네, 선물입니다. 박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양아치죠? 감사합니다. 행복하지 마요. 행복하냐면 이수쯤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 아니야? 왔다. 아니 근데 우리 작것들은 왜 이렇게 나 힘든 거를 이렇게 못 시켜서 안 다리? 약간 힘든 걸 시켜야 약간 뭔가 그게 변태야? 근데 여기 건물 왜 그래요? 이게 진짜? 여기 강남 건물이 아닌데 이게 느낌이? 아, 오늘 이 건물 다시 짓는 거야? 재건축이야 이 건물?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나오게 된 장성규라고 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하고 이수증입니다. 그럼 이따 가 시간 이거 볼 테니까 좀 앉아주세요. 그럼 다른 선배님들은 보통 몇 시에 나오시는 거예요? 보통 여기 5시 반에 나와요. 어휴, 그러면 주 5일 근무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세요? 그건 없어요. 그죠? 힘들죠? 일주일 내내. 아, 주 7일이에요? 아, 원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야 되는 거야. 배웠지, 어떻게 쓰는지. 이거 안전하. 나 앞이 딱딱하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깔 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장성규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해가지고요. 안전은 무엇보다도 항상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안전하게 어디 좀 숨어 있을게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신규자 교육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80에 80. 이제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아, 잠깐만. 여기 불합격하신 분 계셔? 부단장님은 선생님, 그럼 저분은 돌아가셔야 돼요, 댁으로? 술이 안 깨셨어요. 아, 술이 안 깨셨구나. 틀어줄게요. 150이 넘으면 안 되나요? 편안하게 다시 부모 내쉬면서 할게요. 왜 그래? 오. 그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야 땡큐지. 제발 150 넘어라. 아이씨. 아니 이게 지금 아파트예요? 이게 평당 얼마예요? 집 한 채가? 평당 4,400 정도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4,400? 네. 아니 그러면 얼마 남겨 먹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세면을 치고 저기 올라가야 돼. 세면 도구? 아, 시멘트. 이게 몇 킬로입니까? 40킬로. 와, 야 너무 무거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아니래. 진짜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더 매기시는 것 같은데? 35층으로 갑니다. 35층.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이거 안전한 거죠? 이제 10층이에요 이제? 야, 근데 밑에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여. 오, 훔쳐! 가자! 와, 이건 아무도 말려.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또? 혹시 오늘 이거 하기 수업차냐? 형님 필요한 거 없어? 진짜 대단하시다. 야, 미치겠어. 네 개 깡통이 네 개잖아. 네. 네 개를 달라면 이렇게 딱 줘야지. 그럼 저같이 약간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일당이 좀 싸지.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일당 한 뭐 37만 원. 저 탈래요. 모래 먼저 주세요. 모래 먼저. 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에버랜드는 여기에 비하면 천국이야 지금. 에버랜드 삼성과야? 야, 우리 작것들 다 삼성 직원들이야? 2인 1조면 정확하게 날라야 돼요. 이게 한 해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80킬로? 묻고 더블로 가. 하나, 둘. 조심했어요. 선배 잠시만요. 잠시만. 아, 하나, 둘. 아, 나. 아! 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 아! 선배님,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앞에가 더 쉽지 않아요? 아! 아! 아!
저 뒤에 한 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만하자. 그냥 제 것들이 아니라 저번의 것들. 하시면서 제일 힘드실 때가 언제세요? 더울 때. 근데 또 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은 어떤 부분이세요? 월급 받아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그런 거죠? 맞아. 월급날 가족 먹여 살리는 느낌. 이 근거지 노인정인가 쌤. 아 인정이 없네 노인정. 오 이거 무거운 거다. 이게 진짜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수고했습니다. 야 여기 이거 다 내가 지은 거 이거. 가기 전에 이제 영역 표시하고 가자. 똥을 한 바가지 싸놓고. 다음으로 저희 석고보드 운반.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네. 하나 둘. 근데 이것도 앞쪽이 더 쉬워 보이는데요? 뒤쪽이 더 쉬운 것 같은데요? 앞쪽이다 앞쪽. 좀만. 그만하래요? 네. 해야 돼. 아무것도. 어떻게 해? 다시 다. 아 진짜로 다시 원상복 해야 돼요? 어. 그만해. 지금 몰래 카메라예요. 이제 그만 갔다 와야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싫어야 되니까. 아 근데 왜 이렇게 대위 이게? 아 이 현장에서 이제 좀 안전 잘 지키고 불소 수범 되는 사람들 주는 건데. 모범수 같은 거네요. 어, 손 씻으시고. 쉬운 일이 없구나. 우와. 몸을 많이 썼더니 식욕이 그냥 막 올라오네. 꿀맛이다. 메뉴는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요. 맛값이 5,000원. 5,000원이요? 로프트 하시는 선배님들은 굉장히 많이 버시잖아요. 돈을 어떻게 좀 쓰세요? 근데 다 갖다 줘. 애들 때. 내가 아니 뭘 배우고 했으니까 내 새끼 같으면 자연히 크도록. 아주 감동이다. 오! 저 구름 봐. 너무 좋다. 야, 바람 짱이다. 언젠가 내가 이런 좋은 아파트 사는 날을 꿈꾸며. 다음 저희 파일 작업하는 대로. 저는 간단해요. 네. 올라가. 몇 층까지? 위 꼭대기까지. 와, 하나 더 올라가요? 올라가시면 돼, 올라가. 네. 너. 되게 악실 대가리인데. 이렇게. 와 이게 안 돼. 아씨. 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안 일어나죠. 선배님 성함 초성이 시오 비읍이네요. 시오. 이게 노하우다. 이거는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가는 느낌. 아. 아 이것도 무겁네. 보세요. 이거 청태 이름이 에폭시라고. 약간 터키 아이스크림. 옆에 오른쪽. 오,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네요. 예, 예민한 작업. 찾아보면 재밌어요. 오, 저 그럴 것 같아. 됐죠? 네. 어, 지금 뭔가 느낌이 왔어요, 딱. 어, 느낌이 왔어. 왼쪽이세요. 너무 뿌듯하다. 128동 1103호에 오실 분들 뭐 제가 사인하는 건 또 실례일 수 있으니까 저의 흔적을. 아 좋다. 아, 오늘 잠깐 있었다고 뭔가 내가 다 지은 것 같네. 어, 이제 완벽 적응했습니다. 네, 감독님 데일리 촬영을 좀. 선배님 마무리인데 후배기 오늘 요거 청소 끝하시고 일찍 끝나시면 일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배 선배님이 여기 선배님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이 되시는 교무실 가는 분위기죠? 약간 학생부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빨리 하자, 빨리. 빨리, 이거 빨리 하면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끼리, 아리끼리. 빨리, 빨리. 야, 니네 뭐해? 붙어. 카메라 던지고. 빨리 와. 미치겠다. 아, 나 잡것들 어떡하지, 진짜. 야, 잡것들 몇 명이지? 250만 명. 야, 다 집합시켜. 어땠어요? 아, 난 그게 되게 머리에 맴돌았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고 여쭤봤는데 월급날 가족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한 달을 또 살 수 있다라는 게 행복했어요. 거기서 나 울컥했잖아. 좀 요즘에 더 공감하는 게 나도 이제 둘째가 생겼어. 최초 공개하는 거야, 워크맨에서. 근데 아마 이 워크맨 방송 나가기 전에 내가 인스타에 올리겠지. 이거는 진짜 돈 많이 줄 것 같은데. 오 대박인데? 1, 2, 3, 4, 5, 6, 11만 7천원. 오 센데? 10% 뗀 거야. 아 그래? 16%.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뭐 했다고? 야 근데 1년 동안 내가 이거를 한 푼도 안 쓰고 아이들한테 옷 하나 안 사주고 이렇게 모으잖아. 근데 레미안 아파트 1평도 못 사.